처음 수업했을 때 어땠나요? 처음엔 낯설기도 했고 설레었어요. 엄마가 이곳에서 영어 단어를 많이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금방 적응했어요. 수업하면서 자신감이 늘었나요? 수업을 하면서 재미있게 느껴지고 아는 단어가 많이 생겨서 영어 학원에서 테스트 보거나 할 때 외우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금방 외워졌어요. 대치기형 영어를 재미있게 다녔나요? 네, 엄청 재미있게 다녔습니다. 선생님도 엄청 친절하시고 엄청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치기역을 시작한 계기는 영어 공부를 조금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또 조금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결국 단어와 문법이 중요하다 보니 일단 아이에게 힘을 덜어주려고 지금 이 방법이 가능하다면 이게 답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아이가 가져온 변화는 엄마로서 지켜본 바 학원에서 영어 단어 시험을 80개씩 보는데 외워가는데 힘들이지 않고 쓰지 않고 눈으로만 암기가 가능하며 일단 아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서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느낀 건 단어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또한 암기력이 눈에 띄게 더 좋아졌다는 점은 아이가 단어를 많이 배운 것만큼 사실 기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편하고 완전 재밌어요. 숙제도 없고 남는 것도 없어서 부담 없이 다녀요. 단어를 저절로 암기시켜줘요. 자신감이 생기고 잘난 척하고 싶어져요. 전보다 쉽게 느껴지고 갑자기 고등학교 거 하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요. 야, 뻥이 아니다. 야, 진짜야. 야, 날 믿고 와. 알겠어? 여기 은행 사거리에서 신호등 건너는데 받았는데 또래 애들이 되게 단어를 잘 안다고 해가지고 저는 책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많은데 그래서 알고 싶어가지고 받았어요. 이게 그림이랑 조금 문맥이랑 보면서 유추하기는 하는데 확실히 모르면 좀 답답하긴 해요. 어머니들께서 보통 이제 유추하면서 하는 걸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이들이 시험 칠 때 모르는 단어가 이제 한두 개씩 나오잖아요. 유추하도록 하는 진짜 어려운 단어를 한두 개씩 넣어두긴 넣어둬요. 근데 모르는 단어가 두세 개씩 나왔을 때 그걸 유추하면서 하는 거는 어렵거든요. 서울대 가는 애들이 시험 볼 때 문제 단어를 유추하면서 하지 않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지. 어려웠어요? 영어 하는 거는 어때요? 영어는 좋아해요? 좋아하긴 하는데 선생님이 더 무서워요. 아, 그러셨어요? 일단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래요? 네. 나를 한번 말해볼래? 여기 주황색 부분만요? 신체의 광고하다 효과 이렇게요? 신경 쓰다, 돌보다, 조사하다, 높이. 자, 한번 해볼게요. 아래의 연결하다, 관습, 교훈, 인기 있는, 어른, 맛, 질병. 신기했어요. 오늘 중학교 2시간 정도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거 400단어 정도 하고 중학교 2학년 거가 480단어 정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똑똑해요.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로 좋은 방법을 어렸을 때 좀 접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쭉 밀어주세요. 1일 전단어 대치기형 영어
안녕. 자, 오늘 무슨 날이죠? 미니랑 가는 날이. 자, 미니랑 가는 날이죠. 일단은 정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이고요. 일단은 중학 단어, 고교 단어까지 해서 이제 수능 단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수능 단어 같은 경우에 이제 3과부터 시작을 하는데, 먼저 자, 1단계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모르는 단어를 체크를 하는데, 갑니다. 자, 한번 대답해볼까? 모르시죠. 모르겠어요. 모르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으로 칠합니다. 진입하다. 자. 꿀타? 이렇게 체크를 마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원 파일을 들려주는 형식으로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한번 예쁜 한번 껴볼까? 자, 일단은 두 개씩 한번 들어봅시다. 자, 1번, 4번 들려줄 거예요. 자, 한번 들었던 거 얘기해볼까요? 인터뷰로. 자, 이제 3단계를 할 건데,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점검하는 건데, 이제 진도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볼 거예요. 4개씩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요. 네. 요거 4개씩 끊어져 있는 거 중에서 선생님이 하나 물어볼 거예요. 그거 물어보면은 친구가 이제 대답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한번 볼까? 자, 4번 한번 대답해볼래? 중세시대. 오케이. 자, 여기 8번부터 11번까지. 자, 11번 한번 대답해볼래? 잘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면 체크를 하고, 자, 12번부터 16번까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그러면 20번까지만 우리 한번 재점검해 볼까요? 오늘 진도 나갔던 부분 이렇게 체크된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다 얘기해 봅시다. 자, 1번부터 중재하다. 오케이. 중세의. 항해하다. 오케이. 자, 체크 한번 해볼까? 과격한 이벤트예요. 평판. 오케이. 저항하다. 자, 이제 틀린 것만 11, 12번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11번, 12번만 한번 넣어볼까요? 자, 11번, 12번 들었던 것만 얘기해볼래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 가리고 한번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자, 1번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중재하다. 오케이. 중세. 오케이. 오늘 어땠어요? 외우니까 좀 신기했어요. 신기했어요? 확실히 수능 봐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이렇게 쉽게 잘 외우고, 그죠? 네. 1회 준단어, 대치기형 영어. 제가 영어 공부를 했는데 요즘 영어 때문에 힘이 들어요. 이유는 단어가 어렵고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영어는 재미인데 단어 때문에 매일 힘이 들어요. 이번 주도 시험이인데 너무 걱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5학년에 올라가는 이경민 엄마입니다. 경민이가 요즘 학원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단어입니다. 단어 시험을 매번 보는데 볼 때마다 이제 틀리고 실수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숙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영어에 흥미를 잃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단어를 많이 알아야지 경민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많이 얘기는 하지만 아이가 자꾸 힘들다고 얘기하니까는 저도 아이에게 화를 내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 체험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어 공부는 몇 학년 때부터 했어요? 5학년이요? 근데 영어 어땠어요? 좀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어요? 영어 보통 처음에는 다 재밌어 하는데?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계속 갈수록 흥미를 잃었어요. 흥미를 잃었어요? 네.
왜 흥미를 잃은 것 같아? 숙제가 너무 많았거든. 아이고, 숙제가 많았구나. 이제 살짝 기억만 돼 있는 상태고 네. 여기서 이제 완전 암기를 시키려면 또 계속 이제 반복을 조금 해줘야 되는 상태고요. 네. 한번 해볼래? 돼요. 이거 사진첩이고 그리고 뭐뭐를 떠나서 뭐뭐 사이에 비는 뭐뭐를 떠 피커지는 뭐뭐 호흡이 구멍이 목홀드가 작다? 자, 오늘 이제 선생님이랑 해봤는데 스펠링 때문에 조금 힘들어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스펠링을 그렇게 많이 시키진 않고요. 발음은 정확하게 해요. 암기를 조금 쉽게 아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좀 저절로 떠올려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같이 잠깐 해봤는데 어땠어요? 좀 흥미를 되찾은 것 같아요. 흥미를 바로 좀 되찾을 수 있었어? 이런 반응은 처음이라서 사실 영화관 한 네 군데 끌고 다녔는데 애들이 저번에 한 번 테스트지 받자마자 저한테 전화 와서 나가고 싶다고 그런 적도 있었고 네. 항상 좌절을 맛봐가지고 네. 좀 이거 단어 암기할 때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오늘은? 좀 쉬웠어요. 좀 쉬웠어요? 잘했어요. 엄마랑 여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1일 첫 단어, 대치기형 영어. 지금까지 영어 공부 한 건 어땠어요? 이것보다는 훨씬 쉬웠어요. 그때는 재밌었어? 재밌긴 재밌었어요. 그럼 뭐 단어 암기하고 그런 거는 따로 했었어? 아니요. 단어 암기하고 다른 거는 안 했었고? 네. 근데 지금 읽어보니까 혼자서는 잘 못 읽잖아. 네. 그거는 왜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는 따라만 하는 거여가지고 여기는 단어를 보고 혼자서 해야 되니까 여기가 훨씬 어려웠어요. 근데 거기서 따라하면서 그 방법을 자기가 익혀졌으면은 이제 여기서도 이용이 가능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따라하는 것만 해가지고는 좀 잘 안 된 거죠? 잘 네. 익혀지지가 않은 거잖아. 네. 그거는 왜 그랬을까? 거기서는 그냥 따라하기만 해가지고 여기서는 잘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어땠어요? 얘기해주세요. 재밌고 단어가 빨리 외워지고 전에 공부하던 거랑 뭐 어떻게 달랐어? 차이가 많이 나고 더 잘 외워지고 그다음 재미도 있고. 아이고 그랬어요? 선생님도 저 친절했어요. 그랬어. 자, 엄마한테 손 하트 한번 뿅. 오케이. 1일 첫 단어 대치기형 영어. 그동안 영어 공부할 때 어땠어요? 과외 할 때는 어땠어? 재미없었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아까 읽어보니까 처음에 첫 줄은 잘 읽었는데 두 번째 줄부터는 조금 잘 못 읽었잖아. 네. 그거는 왜 그런 것 같아? 잘 몰라서요.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조금 수업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많이 못 해봤는데 읽는 거 조금 해봤잖아. 네. 읽는 거 조금 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약간 학원에서 이렇게 하던 거랑 조금 방법이 약간 살짝만 좀 다르게 했죠? 네. 그렇게 해도 이제 금방 좀 쉽게 따라오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조금 어렵지 않게 그렇게 느끼도록 이제 해주는 거죠. 수고했어요. 네. 오늘
계획해오 희망도 떠나보냈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태양이 내 품에 커다란 희망에 부풀었고 네가 사립초 입학했을 때 모두